축구 그 이상의 낭만을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1라운드 경기입니다. 안산 그리너스와 경남 FC의 맞대결 오늘 IB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안산 그리너스의 선발 포메이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희 골키퍼, 이어서 3백은 정용희, 김영남, 김대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미드 지역 이태근, 이지승, 최한솔, 김재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는 김범수, 노경호, 이규빈 선수입니다. 이어서 경남 FC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립니다. 3-4-3 포메이션 고덕민 골키퍼, 박재환, 이강희, 김영진입니다. 이어서 미드지역 박원재, 이민혁, 송홍민, 우주성 선수. 쓰리톱은 박민서, 원기종, 엘리오입니다. 2024 시즌 안산 그리너스의 홈 개막전 시작이 됐습니다. 빠져요. 원기종입니다. 원기종. 자, 이거 열렸어요. 엘리오입니다. 엘리오 대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이거를 그냥 결대로 오른발 쪽으로 잡아놓고 때렸으면 더 좋은 각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엘리오의 선택은 역동작 왼발 쪽으로 쳐놓고 슈팅이었거든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원기종 선수가 잘 연결했고요. 이것은 사실 완벽한 찬스 넣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풀고 나오는 거 괜찮았어요. 반대로 넘어가는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자, 왼쪽에 공간이 넓습니다. 네. 자, 치고 갑니다. 수비수. 아, 있어요, 있어요, 오, 있어요. 잡았어요. 여기 왼발 슛! 막힙니다. 자, 세컨볼도, 세컨볼도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김재성으로 보이는데요. 자, 안산 그리너스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0. 아, 이규빈이네요. 이규빈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움직임이 꽤나 날카로워 보였는데 네. 와, 이 상황에서 찬스를 잡았고 오른발로 강한 슈팅보다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산 그리너스의 홈 개막전 시즌 첫 골은 이규빈 선수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규빈 선수도 본인이 프로축구 선수로서 K리그 데뷔골을 개막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하프포스트 쪽 뒤쪽에 흘러가 슛! 오호. 벗어납니다. 자, 던져줬고요. 일단 걷어내는 안산. 자, 이런 동중볼 처리할 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네. 낙하시 점포착 어려워요. 자, 끊어냈어요. 이러면 안산의 기회죠. 자, 숫자가 공격수가 더 많습니다. 갑니다. 자, 연결됐고요. 첫 터치가 네. 아, 지금 김범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왼쪽에도 동료가 있었지만 김범수의 선택은 이규빈의 침투가 더 유리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볼게요. 여기서 볼이 떨어질 때 바람 때문에 공이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어렵죠. 여기서 이규빈의 첫 터치만 잘 됐으면 이건 골입니다. 본인도 아쉬워서 자,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잘 봤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박민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민서 수비수 앞에 두고 잡으라고 슛! 잘 때렸습니다. 일단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또 수비로 네. 전환하는 속도 보세요. 엘리오에게 왔습니다. 엘리오 짧게 박스 안쪽까지 왔고요. 원기종 슛! 오, 옆구무를 때립니다. 자, 헤더 다시 끊겼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조금 길었고요. 치고 옵니다. 자, 자, 짧게 찬스예요, 찬스예요, 찬스예요! 자, 오늘 만듭니다. 원기종입니다. 원기종의 득점, 스코어 1-1이 됩니다. 네, 이민혁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몸싸움을 이겨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왼발로 직접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원기종을 향한 패스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기종 선수도 본인의 시즌 1호 골을 1라운드 첫 경기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 좀 풀리지 않고 있었던 이 경남인데 어쨌든 이 이민혁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네. 혼자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해결을 해줍니다. 역동과 감동 2024 안산 그리너스와 경남 FC의 1라운드 경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영남 선수. 자, 공 가져왔고요. 오른발 슛! 막힙니다. 자, 이준희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아, 근데 후반전 시작부터 원기종 선수가 몇 차례 슈팅을 때려봤고요. 네. 이번에 오른쪽 엘리오입니다. 다시 한번 막힙니다. 나 아, 엘리오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상황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강희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네. 약간 땅을 같이 차게 되면서 네,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다시 두드리는 경남입니다. 오른발 슛! 어우, 박민 선수. 또 다시 선방. 하지만 세컨볼 올려줬고요. 엘리오 쪽 헤더 처리합니다. 경남 공격수들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어요. 지금 거의 안산 네, 지역에서 계속해서 맞아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베드라 펀칭! 다시 슛! 골대 맞았어요! 골대를 맞춥니다! 원기종의 발을 떠난 공이 그대로 골대를 향했다면 오히려 직접 꽂혔을 수도 있는데 굴절이 생기면서 이 방향 궤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미스를 물리지 않았고요. 엘리오, 엘리오 왼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주성 쪽으로. 어, 낮게 깔아줬는데요. 이대로 키퍼가 잡아냅니다. 이거는 충돌이 좀 있어요. 충돌이 있습니다. 골대를 직접 보는 슈팅을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볼이 좀 깔리면서 박민서 선수 쪽으로 향했고 마지막에 박민서도 발을 쭉 뻗으면서 더 위험한 도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준희 선수 잘 일어났습니다. 김범수. 자, 잘 풀네요. 네. 자, 왼쪽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안산. 이기빈 박스 안쪽까지 옵니다. 이기빈 그대로. 자, 네, 수비수 맞고 벗어났습니다. 모처럼 방향 전환이 잘 돼서 왼쪽 측면에서 깊은 위치까지 가는 네, 과정들은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 짧게. 이태근 다시 내줬고요. 박스 안쪽 다시 이태근 잡았습니다. 그대로 깔아주는데요. 자, 좁은 지역에서 연결이 왼쪽 벗어납니다. 자, 롤체수들은 뭐 저번에부터 물론 후반 들어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경남에게 다시 기회 옵니다. 올려줬고요. 주최다! 드러납니다! 원기중의 득점! 스코어 2대1 앞서가는 경남FC입니다. 아, 역시 원기종이 해결을 합니다. 아, 후반전 계속해서 네, 누렸던 원기종이 결국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골대에 한번 막혔었던 후반전에 슈팅이 있었는데 아, 이 크로스 몸을 날리면서 다이빙 헤더로 박아넣네요. 네, 그러면서 오늘 멀티골 시즌 2호 골까지 만들어내는 원기종입니다. 아, 박민서의 크로스도 좋았고 계속해서 촘촘하게 수비를 구축했던 안산인데 결국 열리고 네,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크로스 타이밍과 또 침투에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받아먹는 헤더 타이밍이 나온다면 아, 이거는 막기 쉽지 않죠. 네. 길게. 어허. 자, 떨고 줬고요. 왼쪽으로 바로 꺾어줍니다. 그대로 슛! 자, 막힙니다. 아,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남의 헤더. 자, 이제 1분 30초 정도 추가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김범수. 김범수 스텝 오버. 김범수. 사실상 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 그리너스. 다시 김범수 쪽 봤고요. 그래도 오늘 김범수의 존재감만큼은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틀림없어요. 네, 이번엔 업사이드였습니다. 또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인상적인 돌파도 한번 보여줬던 김범수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휘슬과 함께 안산 그리너스와 경남 FC의 K리그2 1라운드 맞대결 2대1로 경남 F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오늘 정말 1라운드 첫 경기부터 멀티골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오늘 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이긴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첫 경기고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저희가 동계훈련 동안 준비했던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7월 경기에서는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기종 선수가 이 개인적으로 시즌을 스타트하는 1라운드 개막전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즌을 출발하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올 시즌에 공격 포인트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첫 경기부터 이렇게 찬스가 와서 득점을 했다는 건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뭐 글레이손, 카스트로 그리고 군 입대한 모재현 선수 등등 뭐 좋은 공격수들과 시너지를 많이 냈는데 이 파트너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오늘도 같이 뛰었던 엘리오라든지 오늘 교체로 들어왔던 무셀라 이런 선수들과의 호흡은 좀 어떠세요? 동계훈련 내내 발을 맞췄을 때는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첫 경기고 선수들이 적응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이번 시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시즌 이제 처음을 잘 끊었는데 끝까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유지를 하고 싶고 작년에 보였던 모습은 좀 안 보여드리고 싶고 팬분들이 경기장에 오셔서 집에 돌아가실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승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원기종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